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게 되거든요.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산업적인 부분하고 또 연동돼 있기도 합니다. 근데 그때 그 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드라마 하는 시간에 집에 못 가 있으면은 동네 전파상 앞에서 예. 전파상 앞에 뭐 서가지고 그걸 끝날 때까지 그냥 이러고 보고 있었던 그 드라마인데 그게 아하. 바로 달동네입니다. 지금 그래, 그래.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처럼 달동네 그러면 생각나는 똑순이 캐릭터 똑순이 이 똑순이는 뭐 추성훈 선생님하고 또 서승현 선생님 그 딸로 네. 나오는데 딱 서승현 선생님 딱 보면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는 연기라든지 정말 붕의 명작으로 남아 있는 거고 80년대 일일 연속 그게 어떤 그 이 전성시대를 열어줬던 드라마가 바로 달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. 야, 야, 그래, 그래, 그래. 그 예배당 유치부 내가 봤다 나오네. 하모야, 하모야. 아베야, 아버지. 잘했어. 애들이 아주 사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아버지예. 신이 좋아하는 오징어 해도 해나십니다. 근데 이게 그 한지붕 세 가족하고 이야기 구조가 좀 비슷하거든요. 근데 핵심은 어렵게 살아도 서로 같이 도우면서 그렇죠. 같이 맞아요.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 삶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줬던 드라마죠. 맞아요. 네, 자 1980년대 드라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. 또 역사 드라마 사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임동진 선생님 이쯤에 그 KBS 연기대상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요? 예, 그 KBS 통폐합이 돼가지고. 네네. 예. 그 연기 대상 제도가 생겼죠. 네. 어떻게 1회 연기 대상을 네? 받게 됐었어요. 우리 임동진 선생님이 첫 번째 연기 대상 수상자. 대학 드라마 토지. 예. 주로 이제 그 역사 얘기를 많이 다뤘었는데 토지로 이제 예, 연기 대상을 받았었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연기자로서는 참 너무 행복했었죠. 그 순간이. 그리고 이... 토지 드라마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소설의 배경대로 하동에 하동 예 이 저기 하동 예 철참판 때 하동 그 구례 지금 구례죠 구례 가까운 구례 예 내려가서. 거길 매주 1년 동안 내려갔었어요. 아니 예, 요즘 같으면은 뭐 세트를 지어서 이렇게 꾸며놓고 할 텐데 또 세트장을 그때는...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. 이렇게 각 지역에다가. 예. 근데 그때는 현장에 가서 뭐 또 사대문 안에 뭐 사극을 할 때 뭐 임금 뭐 예. 궁중 얘기를 하면은 꼭 사대문 안에 가서 촬영을 실제로. 했었죠. 예. 그때 하여튼 뭐 그 하동에 가면은 일단 거기는 드라마 토지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. 예, 예.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저는, 그때 토지에서 맡으셨던 역할이 용의 역할. 예, 용의 역할. 그 저 원작자 박경리 선생님하고 이제 작품 촬영 시작 전에 면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원주에 가서 뵙는데 너무 멋지세요, 선생님. 예, 박경리, 예전 사진입니다. 박경리 선생님이 그 용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고 물으셔요. 그래서 예. 아 선생님 제가 합니다. 그랬더니 아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얘기라고. 아 박경리 선생님 아버지. 근데 저 용의가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예요. 네네. 그래가지고서는. 불쌍한 여자를 보면 못 견디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정이 들고 해가지고 그 용의에서 저와 함께 했던 여배우가 세 명이 이렇게 거쳐갔었죠. 네. 예, 거쳐갔었는데 그 인상에 남은 게 그 월선이와의 애틋한 사랑, 예, 감추어진 사랑. 하여튼 옛날엔 그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다음에 회복이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었어요. 예, 그런데 글쎄요, 저희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요즘 드라마는 너무 그 이렇게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가 시대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이런 드라마가 많은 게 저희 세대에선 조금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옛날에 한지붕 세 가족 같은 것도 얼마나 따뜻하고 드라마. 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서로
예,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았던. 토지 같은 경우가 사실 KBS 대하드라마의 또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 대하드라마조차도 지금 편성이 안 될 정도로. 요즘 그렇습니다. 너무 안타까워요. 지금 토지는 한 세 번째, 저기서 내가 세 번째, 그 갓난이 할머니 역할을 SBS에서 할 때 저도 해봤어요. 그러셨군요. 그래서 예. 하동은 또 역시 그때도 하동 가서 그 최첨반대기 무대로 했거든요. 그래서 아는데. 그래요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. 지금은 역사를 저기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너무 그 없어서 토지가 이제 박경희 선생님 서운해. 원작 소설은 문학사의 길이 남을 유적이고 그렇죠. 또 예. 드라마에서도 토지는 1970년대 한 번, 80년대 한 번, 또 2000년대 한 번 세 예. 번이나 만들어졌던 예. 거죠. 그 흥미로운 거는 애초에 처음 토지 그 드라마 제작이 될 때 박경희 선생님이 토지의 결말을 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. 아, 그런데도 시작이 됐죠. 네, 그 워낙에 이제 한국 대하 장편 소설이 네,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위협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KBS에서 드라마로 만든 그런 꼴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야말로 노벨 문학상 감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실제 지금 하동에 가면은 그 토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렇죠. 세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게 드라마 이후에요. 예. 네, 토지 드라마 이후에 거기 토지 마을이 생겼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등장 인물만 해도 600명이 넘고요. 사실 와.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최서희 역할에 대한 관심이 네. 늘 화제가 되잖아요. 드라마의 대하 소설을 네.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이 맞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인물 하나 하나가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중심을 딱 잡아주는 인물은 결국 최서희. 네. 이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나? 진짜 그 신여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풍 있고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양반집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인간미 같은 걸 또 같이 보여줘요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놈이야, 저런 이 집에는 이상한 놈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. 부인, 죄송하지만 가택수색은 해야겠어. 예를 지켜주시오. 나중에는 이제 빼앗긴 집을 다시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벗어주시오. 저 당시에 이제 여성이 저렇게 주도적으로 아셨어? 주인공으로 나서서 당차고 예, 당차게 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여성상을 세운다는 게 사실은 드라마적으로 드라마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. 어쩌면 드라마가 시대의 상을 좀 선도해 나가는 굉장히 선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저 당시도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정말 그 한 작품을 한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전부 가족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드라마 끝나면 막 그 저 분장실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. 예, 예. 그리고 촬영의 모든 기기나 뭐 이런 그 제반 이 메커니즘이 지금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었어요. 매끄럽지 못하네. 예, 그래서 그냥 조명 기구도 크고 예, 그걸 배우도 도와주느라고 들고 올라가고 예, 카메라도 지금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그냥 큰 카메라들 예, 촬영 카메라도 예, 그 고생을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요즘 드라마 아마 편안하게들 잘 하고 네. 있지 않나. 아유, 그 시절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열악한 네.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 드라마를 지켜오신 이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. 네. 저희가 감사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. 그럼요. 정말. 자, 슬기로운 목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때 그 드라마들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역사 짚어드리고 있는데요. 1980년대 드라마들을 살펴봤고 이제 19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. 1990년대 여러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. 저희가 대표 드라마로 꼽은 거는 바로 사랑이 뭐길래입니다. 네, 대박이. 그러니까요. 네. 이 당시에 이 인기가 엄청났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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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이건주 씨도 기억하시죠, 이 드라마는? 아, 그럼요. 네. 저도 솔직히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나왔나 싶기도 해요. 왜냐면 이게 너무 예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어떤 드라마부터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드라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할 얘기가 생기는데 사랑이 뭐길래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거든요. 거기서 뭐 이순재 선생님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뭐 김혜자 선생님도 나오셨고 네, 뭐 많이 나오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가 아무래도 좀
그때 당시에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맞아요. 드라마로 맞아요.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런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였습니다. 많아요. 네, 네. 그런 게 계실까가 아니라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많았지. 네. 근데 지금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. 근데 그중에 지금도 그때, 있어요? 그럼 지금도 아, 있죠. 큰일 나죠. 얘기할 수 없는데. 그런데 거기서 그 김혜자 씨가 아주 지고지순한 어머니만은 아니야. 야, 중이 아죽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속색이고 또 아버지가 낌낌하면서도 그거를 한을 풀기 위해서 왜 다들 기억하실 거야. 김국환 씨의 노래 타타타. 맞아. 라디오 들으면서 그걸 자기가 따라 부르고 한을 저기 하는 거.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누구라 그랬던 거.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그 가정사 다 얘기하고 젊은 아이들 키우면서의 드라마가 기가 막혔지. 김수현 씨 작품이 아무래도. 네,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비판.